벌써 1년 동안 트리니티 교단의 사신으로 몽골군과 함께 다녔다. 몽골에 가는 야만인이지만 탁월한 지휘관이다. 나는 선지자를 찾기 위해 몽골군을 부추기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도시를 불태우고 대공들을 죽이게 했다. 이번 러시아인 학살은 무의미하지 않았다. 전리품 중에 우리가 찾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. 이건 희한하네. 스키타이 디자인이 엿보여. 그런데 아니야. 이건 말도 안 돼. 놈들을 막을 수 있겠어? 기껏해야 시간을 조금 버는 정도야. 아무튼 그쪽에서 만나자. 영혼의 방이야. 분명 저기 신성의 원천이 있겠지. 도시 중심부로 가는 길은 저 문을 지나야 할 것 같아. 불사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. 제이콥은 정말 너무 인간답다.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을까. 그 지식과 경험의 깊이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. 그런데도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몇 세대에 걸쳐 속여왔다니. 신성의 원천으로 어떤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? 영혼의 실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? 아니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? 어쨌든 하나는 확실하다. 절대로 트리니티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다. 불멸의 존재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어. 들키면 안 돼. 신호를 보내는 종이야. 없애버려야겠어.
놀라워. 고대 양식인데 기차를 묘사하고 있어. 소련 사람들이 온 거구나. 아!
저걸 이용해서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.
저 문을 부숴야 해. 전에 이럴 뻔한 걸 알고 있니, 라라? 하지만 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조그만 주먹을 꼭 쥐고 병원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지. 정말 그렇게 큰 울음소리는 평생 처음 들어봤단다. 눈이 한방 내리던 그날 밤 집으로 가서는 스테이크를 요리하곤 위스키 반 병을 마시고 테니스 라켓으로 눈 신발을 만들곤 고양이와 함께 잠들었지. 정말 행복한 날이었단다. 그 이야기를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수십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어요.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. 여기저기 균열이 있어. 전투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야. 하지만 도시의 대부분은 여전히 버티고 있어.
길만 통과하면 영혼의 방이야. 투석기를 하나만 더 찾으면 돼. 얼마 없어, 라라. 놈들보다 먼저 원천을 확보해야 해. 그쪽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. 그럴 순 없어.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야.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. 어서 가.